자, 드라마. 자, 다시. 애들이 좀 멀리 있어요. 멀리 있기 때문에 대를 이렇게 튜닝을 했습니다. 파이프를 뒤에 박아서 캐스팅할 때 멀리 날아갈 수 있게. 손잡이가 좀 더 편하니까. 캐스팅. 우리가 루어 낚시하면 이렇게 뿌리듯이 이렇게 지금 뿌리는 거예요. 확실히 캐스팅 비거리가 멀리 날아갑니다. 요 높은 자리에서 하다가 내려왔어요. 왜냐면 너무 높아서 랜딩하기가 약간 불편해서. 아우, 또 입질 바로 있네. 들물 때고, 아직 얘네들이 이제 겨울을 날려면 지방을 많이, 밥을 많이 먹어서 지방을 축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먹을 시기예요. 근데 요번 달 지나고 이제 추워져서 풀들 다 얼어 죽고 이렇게 하면 얘네들도 이제 특정 지역에서만 나올 확률이 많아요. 일조량이 많고 좀 수심이 좀 얕고 뭐 이런 지역. 그리고 먹이 활동을 자주 안 하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이제 낚시를 맨날 갈 수는 없지만 주말마다 하다 보면, 주말마다 상황이 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춥거나 막 더 이렇게 기온이 더 떨어지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으면 주말 그렇게 기온이 떨어지고 춥고 이렇게 하더라도 가서 입질 받을 만한 곳이 있죠. 내가 아까대 저기 위에서 하다가 가위를 떨궜는데, 그래서 가위가 떨어지면서 좀 멀리 떨어질 줄 알았는데 요 앞에 아직 있네. 난 파도에 의해서 멀리 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번 파도가 다 치면 가위를 주스러 가겠습니다. 이 별거 아닌 소품이지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생선보다 더 중요한 가위를. 잔잔하다 싶을 때 얻는 가서 가위! 가위! 아, 이게 빠지는 바람에. 자, 입질까지 들어와 버리네. 가위를 찾으니까 입질이 들어와 버려. 꽝이고. 지금 찌가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제로 찌고 저기 뭐야, 뽕토를 하나도 안 달았는데도 한 수면에서 한 20cm, 30cm 들어갔는데 오면서 계속 따먹는 거예요 지금. 아, 들어간다. 견제. 톡! 걸었습니다. 아! 오케이. 뭐야, 드라마? 아우, 걸었죠? 여러분도 잡을 수 있어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또 드라마, 존만한 새끼가 나왔네. 한 20cm 정도 되는 드라마. 손바닥. 거기, 저기 있잖아. 잘 갖고 있어봐.
20cm 정도는. 오, 파도. 오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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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드라마를 한번 보여주리고. 자, 드라마.